이거는 이거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제 영상 보고 오신 분들 계시죠? 이런 건 이제 영상이 안 나가는 거야. 이제부터 영상이 안 나가는 거좀 해볼게. 기본 교재에 보면 경매 용어 약관 5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용어만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도 있으나, 오늘 깊이 있게 알아야 될걸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 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제시의 매각 제외, 한 줄로 써 있는 거. 이제 앞으로 보이실 거예요. 오늘 배우셨을 거니까. 자, 일단 매각 제외란 말은 다들 아시겠죠?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낙찰이 돼도 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제시회는 뭐냐?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땅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을 이렇게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못 내갖고 경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땅과 건물을 다 설정해갖고 돈을 빌려줬겠죠?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렇게 찍히는 것도 다 등기에 찍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등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 여기 테라스도 하나 뽑고 싶고, 10평짜리. 여기 뭐 창고도 하나 넣고, 외부 창고도 하나 농사 지르니까 이 땅에다가. 얘도 외부 화장실도 하나 넣고 싶어. 원칙으로 따지면 이것도 신고 및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신고 허가 내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짓죠. 뭐, 10평, 2평씩 이렇게 쳤어요. 근데 경매가 원칙은 등기가 있는 것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도,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부속 건물이죠? 자, 경매가 넘어올 때는 땅, 그리고 이 건물, 그리고 테라스, 창고, 화장실까지 다 경매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주된 건축물에 부합되는 부속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 건축물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등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 경매 정보지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땅 200평, 건물 100평, 제시회 테라스 10평, 제시회 창고 2평, 제시회 화장실 2평. 우리가 판단하기엔 뭐예요? 아, 등기나 특별한 허가 없이 부속된 건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고 그걸 갖고 굳이 시비 거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매각지를 가볼까요? 매각지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다가 텃밭에 농사를 지고 있다가 아, 이거 텃밭이 너무 아까워서 뭐 허가를 받았던, 뭐 허가를 안 받았던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창고로 임대를 놨어. 이 건물은 이 건물에 부합된 부속 건물이 아니죠. 단독 건물이죠. 따라서 이거는 경매가 나오면 당연히 근저당 잡지 않았을 테니까 얘도 당연히 안 잡았죠. 하지만 얘는 이 건물에 부속된 건물이니까 같이 경매를 내보내는 거고, 얘는 단독으로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경매를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가 나서 등기가 난 거라면 그냥 매각지혜로 표시되는 거고, 등기가 없는 미등기 건물이라면 제시회 매각지혜로 표시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매를 볼때 어떤 이런 말은 무엇이며 이게 대입해 보면서 앞으로는 아, 제시회는 부속된 등기되지 않은 것들. 제시회 매각지에는 등기 안 되고 단독으로 효용 가치가 있어서 경매가 나오지 않은 것들. 단순히 그냥 매각지에라고 보시는 건 등기와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경매가 나오지 않은 것.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 매각지에는 어떤 데는 이제 이렇게도 씁니다. 입찰 외, 입찰에서 빠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제시회, 매각제, 이런 말이 없어. 가봤는데. 없는데 뭔가가 있는 거죠. 저기 명백히 뭔가가 딱딱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런 말을 이제 써주기 마련인데. 이런 거 있죠. 한남동 어딜 단독주택 연예인이나 기업인 사는 데 갔더니만 담장만 으리으리으리한 담장이 있는 거예요. 한 10억은 들었을 것 같아.
으리으리한 담장. 또 어떤 집에 가니까 소나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꺾인. 딱 보기에도 수억 억의 가치가 있는 나무 같은 게 딱 심어져 있어요. 또 어디에는 연못, 또는 어디에는 조경석,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경수는 매각 제외. 그럼 우리 게 아니란 얘기죠. 매각 포함, 이런 우리 거란 얘기고. 근데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이 없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담장은 누구 거예요? 낙찰자 거예요? 아니면 낙찰자 게 아니에요? 이 남은 누구 겁니까? 이 연못은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 물어볼까요? 이 담장 여러분 갖고 싶어요? 나무는? 아니, 다 니 10억 지고 이것도 수억짜리인데 당연히 갖고 가지면 좋죠. 자, 갖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없고 그냥 단순히 책으로 또는 어떠한 강의로만 공부를 해요. 법정지상권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주저리주저리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이 나옵니다. 저는 내 건물 얘기만 했지만 수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에는 수목도 나옵니다. 법정지상권이 아니고 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지상권 설정할 때 30년씩 설정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30년 동안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 기타 수목의 설치행위 금지입니다. 그럼 이거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은 수목도 따지는구나. 이렇게 알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예고편을 드린 바 있죠? 수목도 등기합니다. 그럼 그 등기에 그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니, 땅의 소유자가 누구니, 땅이 근자당이 먼저 들어왔느니, 건물이 먼저 들어왔느니, 또는 수목이 먼저 들어왔느니,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고양지원에는, 아니, 고양시에는 등기한 수목이 단 한 그루도 없다 그랬죠, 제가? 책에만 있는 거야, 책에만.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몰랐다면, 담장이 경매가 뭐 나오니 안 나오니를 떠나서 주택 사면 담장도 당연히 내 거지. 맞잖아요, 제 말이. 주택 사면 거기 박혀있는 연못은 당연히 내 거지. 나무도 내 거고. 근데 괜히 공부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많이 있어, 내가 가갖고 딱 보니까 나무가 딱 멋있는 게 쫙 있어요. 그 옆에서 막 들려. 야, 저거 어떡하냐. 이건 뭐예요? 걱정의 말투죠? 근데 쑥 보면 나는 공부하신 분들이야. 갖고 싶다 그랬죠? 가지세요. 아무 문제 없어. 자, 제가 그냥 엉뚱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좀 전에 그랬죠. 집 사면 탐은 내 거잖아. 그리고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죠. 주된 건물의 부속은 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랑 동일하게 간다. 이 탐은 주된 게 뭘까요? 땅이야, 땅. 담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해놨어도 감정 잘 안 합니다. 왜? 땅의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연못도 마찬가지고 조경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즉 이론도 있고 실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지식만 있으면 오히려 본인의 손해보는 것들도 있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뭐 법정지상권에 나무도 따진다며? 뭘 따져? 땅의 부합물이라고 그냥. 자, 갖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사과나무가 만주가 심어져 있네? 그런 경우는 그 농사를 짓게끔 하려고 임대를 놓자니 파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팔자니 그 사과나무, 이제 과실수가 우리한테 좀 해가 될 수도 있다.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땅의 부합물이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갖기 싫어. 아, 이거 계속 잔머리만 쓰는 것 같아 좀 그런데. 갖기 싫으면 갖지 마세요. 근데 누구한테는 필요한 걸까요? 그걸 농사 지으셨던 분한테는 필요한 거겠죠? 그럼 첫 번째는 그거를
명도 협상 대상물로 쓰세요. 자, 내가 이걸 얼줄 테니 얼마를 줘. 사실 공짜로 가져가도 난 땡큐예요. 갖기 싫으니까. 그럼 아 그래 그럼 공짜로 가져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지언정 처음에는 좀 요구를 하세요.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죠. 그래? 그럼 나무를 건네줄 테니까 땅까지 가져가. 땅값만 받을게 난. 내가 땅값 5억에 샀으면 5억만 받을게. 나무가 한 3억 받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뭐 객관적인 사람이라면 아 이 사람 땅값을 5억에 파는 게 아니라 8억에 파는구나. 나무값은 자기한테는 3억일지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나무값까지 파세요. 1억이면 1억에 팔고 3억이면 3억에 파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제 영상 보고 오신 분들 계시죠? 이런 건 이제 영상이 안 나가는 거야. 이제부터 영상이 안 나가는 것 좀 해볼게. 그리고 5억에 팔았잖아요. 땅 얼마에 팔았어요? 5억에 팔았죠. 나무 3억에 팔았죠. 그럼 그대로 계약서로 쓰세요. 그럼 양도세 얼마예요? 0원이잖아. 여러분 남았어요? 땅 사갖고? 땅 사갖고 땅 5억에 그냥 넘겼잖아요. 그 나머지 대금은 나무값으로 받은 거잖아. 이 창조라는 건 너무 거대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경매는 정말로 대단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가 이렇게 이걸 방송을 내보냈어. 그래갖고 너 이제 나무값 팔았지? 근데 계약서에 나무값이라고 썼어 내가. 시비를 걸려야 막 걸릴 수가 없어 이거는. 물론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양도세가 아니라. 자 이제 갑자기 제 강의가 좀 특이하죠. 매각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양도세까지 진출이 되는데 이게 바로 실무고 이게 바로 경험이고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한 용어에도 깊이 들어가면 돈 버는 거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시에 부합 건물, 매각 제외 빠진 거, 매각 포함은 당연히 들어간 거. 근데 그런 말이 없는 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겁니다. 또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종도에 글램핑을 갔는데요. 제가 임장을. 글램핑이 11동, 수영장, 샤워실 이런 게 있어서 갔어요. 매각이 다 포함된 거예요. 감정도 다 됐어. 갔더니만 내가 땅을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해갖고 뛰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뛰어갔어요. 땅에 박혀있는 거 말고. 그럼 내가 글램핑을 계획하는데 이거 싹 없어졌으니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건 뭐 물건 하나에 대한 팁이니까 그런 유사한 물건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라요. 갔어요. 글램핑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감정가, 글램핑 뭐 5억이면 5억 그걸 감정가를 감안하고 사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없는 상태를 살 거 아니에요. 없는 상태를 사세요. 물론 그 가치가 있다는 전제합니다. 사세요. 그러면 제일 취약은 뭐냐면 불어가요. 불어가. 왜 불어가 날까요? 경매 진행 절차상에 11동의 글램핑과 수영장과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유로 불어가가 날 수도 있죠. 근데 법원은 현장에 안 가요. 자기 절차만 검토한다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불어가 날 일이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잔금 다 냈죠. 그 잔금은 글램핑이랑 다 빠진 금액을 낸 거죠. 우리한테는. 내고 나서 그때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의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들어가는 거지. 야 11동에 어쩌고저쩌고가 있어갖고 5억의 감정가가 더 측정된 거를 내가 없이 샀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억에 사왔다면 최대 5억을 뜯어내자고 누구한테? 받아간 배당 채권자한테. 이게 15억짜리가 아니라 15억짜리를 내가 그걸 10억에 받았으니까 5억은 재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창의를 바탕으로 하면 이 마인드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개 동, 뭐 이렇게 동 중에 빠지면 지가 불어가 신청해, 지가. 아, 뭐 이거 없는 거라고. 완전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고요. 난 그거에 대한 가치만 딱 보고 사고 나서 없는 것들을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중간에 따지면 그냥 무효로 시킬게 이러면 우리한테 또 안 되니까 다 하고. 그럼 그거는
5억은 내 바람이고 난 그만큼 다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5억보다 또 감가해서 나를 쳐줄 거야 아마. 그것도 어딥니까? 난 그거 갖고 산 건데 거기서 보너스로 돈을 받아오는 거니까. 그럼 평당가가 훅 낮아지겠죠. 나 그거 볼 때 물건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 생각이 딱 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사람들은 이게 없다 그래서 안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과 내가 그 잔금 다 내고 여기서 얼마를 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겹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한테 오셔갖고 더 긍정적인 거를 받아가시고요. 자, 매각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